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힘,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저는 오창익입니다.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 지난주에는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부터 역시 정치 관련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자, 전문가 모시고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변희재 대표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회견 총평을 하신다면 그냥 예상한 대로. 네. 예, 그러니까 기자회견 전에 뭐 저도 뭐 많은 프로에 나가서 뭐 예상평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상평 그대로. 예. 그러니까 예상평이 뭐죠? 사람 안 변한다? 일단 특검 안 받겠다가 가장 네. 핵심인 걸 테고, 특검 안 받는 게 목표다 보니까. 네.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뭐 실제로 그 뭐 의미는 없지만은 예를 들면 뭐 조국도 만나겠다, 이준석도 만나겠다 이런 협치의 모양새를 취하는 네네. 특검 안 받는다 전제 속에서 딱 그거죠 뭐. 핵심은 특검 안, 네. 안 받는다. 네. 근데 그 얘기를 특검을 안 받는다는 건 뭐 본인 또는 네. 본인 부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중요한 일이겠지만 네. 국민 입장에서는 잘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다수가 특검을 받으라는 건데 한 87% 80%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인데. 네. 이 마이너스를 확인한 걸 꼭 기자회견을 해서 확인했어야 되나? 보통 때 거부권 행사할 때 그냥 했잖아요. 일단 지지층이라도 잡아놔야 되니까. 아. 네, 지금 오늘도 지금 뭐 23% 뭐 네네. 지지층이 흔들리거든요. 네. 보수 지지층이. 이거라도 잡아야 됐으니까. 뭐 어쨌든 보수 쪽에서는 약간 혼란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수는 특검 받지 말라는 거였기 때문에 네. 네, 특검 받지 않는다는 가지고 지금 좀 잡아놓은 상태라 봐야죠. 아, 하여튼 그게 30%가 됐든 25%가 네. 됐든지 간에 네. 예, 핵심 지지층은 잡고 가야 된다라는 네. 거였다. 그런데 네. 네. 핵심 지지층도 대통령 부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균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약간 뭐 사안 따라 조금씩 다른데 네.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는 김건희 자체의 지금 특검에 대해서 뭐 찬성 이런 건 없지만은 자꾸 지금 김건희 비선 논란이 자꾸 벌어졌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지금 좀 균열이 생기고 있죠. 아.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함성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 김건희 비선 라인이라는 지금 말 돌다 보니까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기자회견을 왜 했냐, 뭐 하나만 한 거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사람 금방 안 바뀐다. 이런 네. 평가들이 많은데 네.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손익분기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생각보다 점수 따지는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특검 안 하겠다 이거 말고는 네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도 범죄자고 안 만나고 뭐 다 그런 차원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제 이준석도 만나겠다, 조국도 만나겠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병원에 가 있는데 전화도 하고. 네네. 그럼 지금까지 저 사람들 범죄자라고 그러고 안 만났다는 게 다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 만약에 전통적 보수지층을 꽉 잡는 거라면 특검 안 하겠다는 거 빼놓고는 점수 다 잃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변 대표님이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뭐 계산할 거 아닙니까? 네. 기자회가 아니 물론 이 양반이 뭐 좀 성격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셈법만으로 보면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아니 뭐 윤석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저는 플러스 된 건 없다. 아, 네, 아니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네. 당연히 마이너스고 아니 보수층을 잡는 데서도 플러스가 없다. 보수층 잡는 데서도 네. 그러니까 협치가 나오면 안 돼. 보수층한테는 네네. 근데 협치 대상이 지금까지 장기간 범죄자로 몰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뒤가 안 맞아버렸기 때문에 네. 불안해한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언제라도 이재명, 문재인, 조국하고 야합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가 사는 것, 자기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정치인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만 가시됐다. 보수 입장에서는 더 그렇죠. 네. 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 입장에서는 당당하게 싸워 나가라는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네. 좌파 세력과. 근데 특검을 안 받겠다는 것 빼고는 다 기어다니겠다는 거예요, 보면. 아. 그러면은 지 살기 위해서라면은 좌파하고 언제든지 좌파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특검만 안 받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이준석한테도 무릎 꿇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한동훈한테도 무릎 꿇겠다는 얘기고, 특검만 안 받을 수 있으면. 다 네. 그렇게 들렸단 말이죠. 아. 그래도 김건희 씨,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관련해서 뭐 표현이야 뭐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란 애매모호한 표현을 했지만 사과라는 단어를 네. 이게 사과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과라는 단어를 쓰긴 했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근데 그 사과에 대해서 그 사과 주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네. 본인이 이제 남편이 대신 사과하는 건지 김건희 여사가 공식 사과문을 내는 건지. 그래서 그냥 이거 자기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은 네. 별 의미가 없죠. 어. 김건희 여사 보고 공식 사과를 시켜야죠, 그러면은. 현명하지 못한 자신이란 표현. 네, 그러면서 그 다음 액션이 뭔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나가다가 아, 우리가 뭐 우리 대한민국 분위기에서 뭐 와이프 잘못한 거 남편이 대충 사과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넘어간 거지. 진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만한 일을 했다 생각하면은 김건희 여사 지난번에 대선 전에 나와가지고 뭐 자기는 사라지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네, 그런 정도로 네.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런 정도. 앞으로 뭐 누구도 안 만나고 뭐 이런 액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니 근데 지난번 KBS와 뭐 이야기 나눌 때는 박절하지 못해서 문제다. 뭐 이 정도 표현이었고 이번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인데 이 표현은 적당한 표현이에요. 뭐 그게 그거죠. 네, 박절하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하고 다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일정 정도 실수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실수죠. 네. 그러면은 그런 정도 실수 갖고 무슨 특검이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상습적인 문제 플러스 국정농단 문제 이런 거를 다 보자는 건데. 네네. 현명하지 못하다, 박질하지 못하다는 거는 그냥 안 여자의 실수니까 무슨 특검이냐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근데, 곧바로 특검 요구는 정치 공세다라고 바로 반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근데 그러면은 특검을 일단은 저지시키려면은 지난번과 같이 김건희 여사의 직접 워딩이나 직접 목소리로 자기가 뭘 잘못했고, 아니 예를 들면은 디올백 하나만 잘못 받은 거냐 아니면 더 받은 거 있냐. 네네. 이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여러 개 받았으면 여러 개 받은 거 실토해야 되는 거고, 디올백 하나면은 이거 하나만 실수했다, 다시는 뭐 누구 사적으로 안 만나겠다 하고 지금 영부인이 지금 파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소문들이 들리죠. 그러니까 그러면 파업은 언제까지 할 거며 언제 복귀할 거며 이런 플랜이 나와줘야 되죠. 이 특검을 안 하려고 그러면은. 네. 중간에 빠져 있고 정상적인 기자회견을 했으면 거기 있는 기자가 분명히 물어봤어야 되는데 뭐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변 대표님 말씀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제대로 사과하면 특검으로 안 가도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니까. 아니 예를 들면은 적어도 그 정도 선을 보여야 된다. 디올백 하나밖에 없었다. 이 대통령 기록관실에 있는 거 다 공개하면서 네네. 요거 하나 최영재 목사가 뭐 집안 측면에 최재형 목사가 실수였다 이런 거 안 할 수 있죠. 네네. 하나만이었다 그러면은 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거 하나만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 그거 하나만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면 그것만 입증되면은 하자는 건 정치 공세일 수도 있겠네요. 그것만 입증되면요 김영란법으로 윤석열만 가볍게 처벌, 그러니까 그 아마 받은 거에 곱하기 3배 내는 게 김영란법 처벌이거든요. 네네. 그럼 끝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하면. 근데 지금까지 그걸 안 해왔다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까지. 실제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수도 없이 많았을 가능성은 없죠. 수도 없이. 네. 최재형 목사의 증언도 네. 자기 말고 몇 명 더 기다렸다고 하는 거니까 네. 수도 없이 많이 봤. 그 이멜다 여사가 네. 그 핸드백이랑 이 하이힐 이런 게 거의 수천 건이 있어가지고 그래. 나중에 박물관을 이제 네. 차렸다가 예, 압수해가지고. 근데 하필이면 또 최근에 이멜다의 그 아들 마르코스가 대통령 돼가지고 그랬죠. 다시 가져왔어요, 박물관에 있는 거를. 네. 김건희 여사가 그 정도 지금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의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대통령 부인까지 됐어요. 그 원래 생각했던 자리도 아니고 갑자기 반전을 거듭하다가 그런 자리까지 갔어요. 그러면 좀 조심하지 않나요, 통상? 통상은 조심하는데 네. 이 사람들은 아유 이게 웬 떡이냐. 아이고. 검찰총장 때 들어오는 것보다 더 세게 들어오네. 네.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했을 가능성 없죠.
아, 검찰총장 때 들어오는 건 애들 장난이구나. 검찰총장 네. 때 또 얼마나 받아 먹었을까라는 의심이 있죠. 대통령 때보다도 더 은밀하게 받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받는 태도나 자세가 되게 자연스러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리고 그 코바나 콘텐츠에서 네. 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 되면서 후원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지 않았습니까? 네네. 사실은 그거부터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 그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후원 액수가 다 늘어났는데 사적 선물은 얼마나 늘어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지 않고 공개적인 후원 액수가 늘어나는 거를 즐기거나 또는 뭐 하여튼 그거를 그대로 받고 있는 상태 같은 게 상식적으로 보면 좀 겁이 없는 상태 아닌가요? 정치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아. 한 선거 한 세 번 치르고 하다 보면은 선거법에 한두 번 걸리고 하면 인지가 됐을 텐데 네네.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뭐 특수부 검사 이런 사람들은 아무 감수가 없으니까 아니 지금 이번 장시호 녹취에 네. 나오는 김영철 검사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불륜을 저지르고 그런 짓거리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 정치인이라면은 절대 안 하겠죠 그 정치인 하다가 걸린 사람도 있긴 하지만 네. 상식적으로 안 하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다 특수부 검사들은 그러니까 아니, 하다 걸리면 뭐 묵주기도도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이 특수부 검사 체질이 그냥 그대로 넘어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기자회견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기자들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해요 제법 질문을 했다는 한겨레 기자도 뭐 출국 금지 알았냐? 그 질문의 전부였는데 그럼 대통령이 뭐 몰랐다 그러겠지. 그러니까 네. 너무 뻔한 질문을 한 게 그래도 한겨레가 좀 달랐다 이런 평가잖아요. 나머지는 뭐 얼마나 엉터리였나? 왜 이럴까요? 그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네. 원래 이렇게 풀 기자단하고 협의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최대한 풀 기자단의 질문 의견을 수용을 해서 이 내용이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리고 이제 가끔 중요한 이 사안들은 재질문 기회를 줘요. 네. 아마 과거 때 보면은 다 확인될 텐데. 그니까 지금 같은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건 질문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럼 재질문 한 두 번 정도 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재질문이 아예 없었잖아요. 네. 아예 없었고, 제 생각에는 이 질문의 구체성도 아마 마사지를 해가지고 모호하게 해서 윤석열이 마음대로 답할 수 있도록 바꾼 거 아닌가. 아니, 거기에 이제 기자단이 네. 응했다는 거 아니에요? 응했었겠죠. 예. 네. 아니 그럼 기자가 아니잖아요. 기자 아니죠. 예. 아니 근데 이 지금 이 대통령 출입실의 기자들 문제는 도어 스태핑 할 때부터 문제가 됐었고, 네. 지금 그 1,200명이 넘어간단 말입니다. 이 기자들이 이 기자가 1,200명이 넘어가요. 이 춘추가 안 들어가는. 네네네. 네. 등록 기자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 몇 명은 이제 아마 자기 이 자기 패로 이렇게 좀 구성시켜 놨을 거고. 풀 기자단이 이 기자들 전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아마 중간중간에 저 윤석열과 따로 소통해서 따로 독점적 정보 받는 기자들 뭐 조중동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풀 기자단의 이른바 연합이 붕괴된 것 같아요. 어. 어느 순간에. 그 기자단의 쪽수가 늘면서 그러니까 원래는 기자단이 늘면은 상호 경쟁을 통해서 질이 좋아질 거라고 봤는데 그렇죠. 솔직히 이 현상을 볼 때는 오히려 이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언론사 입장에서 이를테면 지방지도 그렇고 기타 전문지 직역별로도 뭐 전문지들이 있잖아요. 뭐 종교지도 있고 뭐 그런데 이런 데들도 다 대통령실에는 기자를 보내고 싶은 욕구가 있겠죠. 네. 취재를 별로 안 하더라도 네. 그걸 연줄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까? 춘추관에 지금 이미 꽉 찼기 때문에 네.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늘려가려면은 친 대통령 성향의 기자만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미 꽉 찼는데 네. 윤석열 까는 기자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이후에 들어간 기자들은 다 친윤 기자고 네네. 그 사람들을 따로 관리할 거고 풀과 협상할 때도 예를 들면 우리 미디어측 기자 있었다 그러면 우리 이러면 못하겠다고 튀어나갈 거 아닙니까? 아니 소리라도 그치? 지를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우리 쫓겨나겠죠. 입틀막. 쫓겨날 테고 그러니까. 나머지 기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이게 도저히. 예. 제 생각에는 좀 이 제정신 차린 기자들끼리라도 이 뭘 만들어서 네. 그냥 성명서 내고 튀어나갔으면 좋겠는데 또 그 회사가 또 그 용납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 네, 회사가 그냥 버티고 있으라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 네. 연줄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정보도 필요하고 연출도 네. 필요하고 뭐 자기 기자가 나간다 그러면은 뭐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자 환경이 너무 열악해졌다고 봐야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맹탕 기자회견이 된 거
뭐 마, 맞는 지금 다 지났죠. 네. 대통령뿐이 아니라요. 모든 정치권 기자회견 다 맹탕 기자회견. 아. 기자들 질문을 안 해요. 네. 그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아, 심각하죠. 네. 아니 저 같은 질문 경우는, 안 하는 기자가 기자냐? 그, 뭐 이런 제, 말을 네, 하고 싶은데. 주로 이제 제가 시민운동하고 이러면서 뭐 그때부터 뭐 기자는 아예 그런 건 오지도 않고 시민운동은. 네, 네, 네. 서남부당 기자회견 때 간만에 국회 들어가 봤는데 기자가 한 20명 왔어요. 네, 앉아 있죠. 아, 질문을 안 해. 아. 질문 안 해서 우리 쪽 대변인이 저희한테 질문하는 걸로 막 적고 있더라고. 그래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기자 안 하는, 아니, 기자들이 질문 안 하는 게 몸에 뱄군요. 뱄어요. 습성처럼. 네, 뵈니까 너무나 익숙하게. 그러니까 이제 서남부당 대 민주당 출신들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익숙하게 대변인이 질문을 미리 준비해 왔다는 거는. 아. 늘 지금은 그냥 이 질문을 그 당에서 대신 해주고 그걸 받아 적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보도자료를 내더라도 정부나 여러 기관, 기업에서 보도자료를 내더라도 완전히 기자들이 베껴쓰기 좋게 기사 형식으로 이제 보도자료를 내는 건데 그런 체제에 너무 익숙해진 거군요. 보도자료가 기사하고 똑같이 됐죠. 네네. 그래서 기사 한번 딱 나가면 똑같은 기사가 쫙 나가죠. 그러니까요. 아, 심각하네요. 이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뀌어야 되는데, 네.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바꿔야 되는지 이게 도대체가 참 난해한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신진이랄까? 뭐, 새로운 매체들이 조금 더 역할을 활발하게 하면서 바꿔 나가는 거, 그런 거밖에 방법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시범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네. 야, 제대로 기자 노릇하는 매체가 성장하는 거를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성공 모델을 바꿔줘야죠. 참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어서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 기간 좀 답답하게 지내야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폭주하는 데는 이 네. 기자 감시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겠어요. 네. 네. 전혀 감시가 안 되니까. 아. 그래서 많은 우리 구독자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어제 기자회견 때 MBC 기자 어디 갔어? MBC 기자 어디 갔어? 네, MBC는 뭐 안 시켰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그게 그런 마음 중에 하나죠. MBC가 그래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도 어제 현장에서는 없었다. 좀 답답한 상황이었고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특검법을 거부하는 거는 물론이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거죠. 명확하게. 근데 거부 논리가 네. 둘 다 논리가 엉망진창이라는 게 문제거든요. 일단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는 이유는 수도 없이 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했다. 뭘 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수도 없이 했다라는 거는 일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수도 없이 수사를 해가지고 다 기소했는데 김건희만 수사 안 했어요. 김건희만. 네. 김건희를 계속 세 번 네 번 수사해가지고 기소 안 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 일당들을 다 수사해서 지금 구속도 시키고 재판까지 가는데 김건희만 빼고 수사했는데 수사 한 번도 안 했죠. 이런 그러니까 거는 거짓말이죠. 네. 거짓말이고 디오 빼고 수사했으니까 뭘 수사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 양평 수사했어요. 아무것도 수사한 게 없어요. 김건희 대해서는 대놓고 거짓말한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재질문이 나갔어야 되는 거 사실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라고 얘기하고 국민들도 그걸 확인했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현안이 한두 개가 아니라 현안이 되게 많잖아요. 네. 도이치모터스도 되게 복잡하고. 그러니까 일반 구독자,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사실 현안을 잘 못 따라가기도 하거든요. 어우, 2년 반 동안 전 정권에서 탈탈 털었으면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도 있고 자기가 표적이었다고 또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럴 때 변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그렇죠. 기자들이 재질문기를 그러니까 일부러 안 줬겠죠. 그 정도는 질문할 수 있는 기자는 있었을 텐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김건희는 수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문재인 정권에서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소환하는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소환을 했었으면 소환하는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그게. 아 그렇고 최상 사실 저는 네. 근데 그 대통령이 어찌 보면 정말 오래간만에 기자회견인데 저는 대놓고 거짓말한 거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저거. 네. 근데 거짓말이 그것만 아니라 몇 번 반복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심리 상태일까요? 거짓말하면 통한다고 느꼈을까요? 아니면 그냥 거짓말하는 것도 일종의 습성이 된 건가요? 뭐 잘 지금까지 큰 문제 없었으니까 거짓말하던 게. 아. 사실 예전 같았으면 난리 났을 텐데 이런 정도 거짓말했으면 이거. 그 기자회견 다음 날에 종이신문 일간지들을 쭉 한번 보니까 크게 갈리더라고요. 이제 핵심은 특검 안 받는다는 건 다 공이 썼는데 그래서
근데 조중동 같은 경우 좀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고 한겨레 경영 같은 건 도대체 이걸 왜 했냐라고 이제 좀 화도 내고 이랬는데 이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보세요?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의미가 없죠. 네. 예전 도어스태핑처럼 그 질문 기분 나쁘면 나가버리고 막 이런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런 식으로 한번 더 하겠다 그러면은 생각 있는 언론사에서는 빠져야 되는 게 맞아요. 아. 우리는 자유로운 기자회견이 아니면 보이콧하겠다. 네, 보이콧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그런 언론사가 한 10개라도 빠져주면 네. 이렇게 좀 나아지겠죠. 아. 좀 빠져주면. 그러니까 MBC나 뭐 경향이나 한겨레가 빠져주면 네네. 오마이뉴스나 아. 그럼 좀 정신 차리겠죠. 그것도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최성병 특검법 거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니, 그것도 다 거짓말인데 네. 그것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진짜 이거는 아 이거 진짜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헷갈려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공수처가 1부, 2부, 3부, 4부, 4팀이 나눠져 가지고 1, 2팀은 죽었고요 완전히 네. 3, 4팀 두 개만 살아있는데 4팀의 검사가 3명입니다 요 4팀이 지금 최상병을 하고 있는데 이 최상병 사건은 군과 권력 실세들을 다 소환해 들어와야 돼서 한 번 사람 하나 부를 때 검사가 일주일간 밤을 새서 질의를 다 준비해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사건만 하느냐, 4팀이. 아니, 또 있어요, 다 사건들이. 그렇겠죠. 검사 하나가 날 밤새고 있는 거, 검사 하나가. 네. 이거는. 수사가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공수처가 원하는 거는 기초수사들을 해놓았기 때문에 특검이 구성되면은 공수처가 이 해당 검사를 파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 공수처가 원래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돼요. 네. 공수처가 기초수사하면은 야 이거 좀 심각하다 그러면 특검이 따라 붙어주고 공수처가 파견 보내주면 가장 원활하게 되는데 공수처가 수사할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면요 검사 한 명이 저거 지금 몇십 명 불러야 되는데 이거 언제 끝납니까 이거? 그때까지 이제 증거 인멸하고 다 누구 빼돌리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보통 이제 형사 사법에서 얘기할 때 무기 대등을 얘기하잖아요. 피의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기가 어마어마하고 저쪽 오히려 공수처의 검사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소총이나 좀 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특검이 되면은 그 특검이 한 120일 정도 네. 될 거고 한 200명 가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뭐 파견 검사도 한 40명 되고 그 정도 급이 해야 될 최상병은 그 정도 급이 해야 될 수사 범위예요. 그런 것도. 그래서 공수처도 사실. 대놓고 입장을 못 내서 그런데 이건 다 아는 얘기거든요. 다른 분야도 아니고 수사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안다는 대통령이 또 특검에 파견도 나갔던 대통령이 이런 얘기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공수처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을 했습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그러니까 1, 2팀이 무너진 게 네. 수사를 방해하는 사람들 자꾸 투입해가지고 그래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1, 2팀을. 그래서 3, 4팀 두 개만 남았고 원래 이 문재인 정권 때 어쨌든 젊은 변호사들이 정말 한번 똑바로 검찰개혁 하겠다고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때 한 40대 초반 검사들이 25명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한 8명 남은 거예요. 다 그만두고 때려치고. 내일이 없다. 다 때려치고 네네. 그럼 남은 8명은 뭐냐. 진짜 여기서 한번 인생 승부 내겠다고 그나마 이제 여기서 끝장 내겠다고 남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4팀이 3명 검사, 3팀이 5명 이거 남은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수사 못하는 거고 돌파해주면은 특검을 받아줘야 되는 거죠. 네.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질문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즉답은 회피하고 동문서답했습니다. 동문서답이라도 볼 수도 있고 네. 뭔가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이 위험하게 보는 내가 한동훈 놓치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조국, 뭐 이준석, 뭐 한동훈 그러니까 108명이라는 게 위험한 쪽수거든요. 네네. 9명, 뭐 10명 이탈하면 가니까 다 잡아야 되겠다. 다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 여당 일부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한동훈 살리기의 움직임이 있는 겁니까?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뭐 제가 볼 땐 그거는 우물한 개구리적 시각인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주로 현재 수도권에서 윤석열 가지고는 승부가 안 된다는 이제 확신을 다 가진 거 아닙니까? 이제 수도권 그렇죠. 선거 나가면 무조건 당선자까지도 네. 이제 다 아니까 그래도 윤석열하고 일단 부딪히는 사람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선거를 총 지휘를 했었고
어쨌든 이 일정도 팬덤이 있고. 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생각보다 잘했다는 평가가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네네네. 아, 선방했다. 보는 거예요. 한동훈 네. 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나마 한동훈 카드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바꿔본다면요. 윤석열을 더 세게 들이받는 쪽은 유승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과연 윤석열 정권 체제에서 지금 당장 지자체 선거를 치러야 되고 대선 치러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 체제에서 유승민이 들어와서 이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겠냐. 와장창 건 당이 깨지는 수가 있잖아요. 유승민이 들어오면은. 네네. 한동훈이 지금 윤석열하고는 트러블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원래 한 배를 탄 사람이니까 한동훈과 윤석열이 좀 조정이 되면은 한동훈 체제로 가서 슬쩍 윤석열의 그 이미지를 바꾸면은 그런 대로 승부되지 않겠냐 이런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우물한 개구리라 그런 이유는 네. 윤석열을 어쨌든 지우려고 하면은 그 한동훈은 윤석열과 너무 오랫동안 한 배를 타고 왔고 나쁜 짓도 너무 많이 같이 해와서 뭐 아마 이제 실제로 한동훈이 정말 대체로 들어오잖아요. 네. 뭐 같이 다 터질 겁니다. 이거 윤석열의 한 저지른 범죄에 뭐 거의 70, 80%는 다 한동훈과 같이 한 건데 네네. 그게 버텨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내에서 계산이지 실제 한동훈 등판하면은 전혀 새로운 정부 벌어질 거예요. 아. 지금 당장에 지금 장시호 녹취록 사건에 주연이 김영철인데 네. 한동훈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팀장이 윤석열 아닙니까? 그게 이거 어떻게 풀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씨가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은 없다? 아니 근데 그 전당대회에서 네. 이 여당 전당대회라는 게 아직까지도 이 당권 세력이 당대표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 룰이 그러니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이제 원내대표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네. 추경호로 네. 추경호는 이제 친박인데 이 박근혜 쪽에서도 이제 한동훈은 무지하게 안 좋아합니다. 네. 박근혜 쪽에서 그러면은 이 연합 세력으로 봤을 때 한동훈한테 당권을 안 주려고 마음 먹으면 안 줄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쪽에서는. 네. 우선 당심이나 민심을 받고 이거 엎어치게 한다는 건 불가능한 시스템이거든요. 그 룰을 바꿔야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이 이길 수 있는 룰은 다 바꿔버릴 텐데요. 네네. 그래서 마음 먹으면 한동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 역전 나갈 가능성은 없죠. 근데 다만 뒤에서 또 야합을 해가지고 뭐 유성룡과 한동훈이 그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동훈을 싫어한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태도는 그래도 우호적인 거잖아요. 뭐 야합일지 모르지만 왜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거를 동일 인물 아니죠? 그러니까 동일 인물인데 네. 이제 그거를 지금 보수의 가장 큰 장애 세력인 전광훈 세력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 네. 모든 나쁜 짓은 한동훈이 다 한 거다. 윤석열은 몰랐다. 아 그래요? 네, 이런 식의 네. 알리바이를 짜고 있거든요. 정반대로 네, 네. 박근혜 쪽도 그런 식의 알리바이를 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이 편한 겁니까? 아니면 현실 권력이니까 현실 권력과는 크게 엇나가지 않고 가겠다는 겁니까? 일단 윤석열은 줄 게 있잖아요, 박근혜한테. 네네. 그래서 이번에 추경호도 안 쳐줬고, 저, 법률수석도 박근혜 쪽 아닙니까? 네. 그 유영아 배치 달아주고. 받아먹고 받아먹고. 근데 그러면은 당신을 감옥에 집어넣는 인간한테 뭘 받아먹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아니다. 그건 한동훈이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니냐는 거죠. 속풀이 속풀이 정광훈 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한동훈만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정광훈 쪽은. 아...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비선 측근에 의해서 진행됐다. 그리고 조율됐다라는 얘기가 한국일보 보도로 나왔고요. 그런데 기자회견 때는 언급도 안 됐어요. 이건 또 어찌 된 영문인가요? 마사지겠죠. 그거는 질문을 당연히 해야 되는 사안이죠. 마사지겠죠. 네. 그 다음에 심평이라는 사람이 라디오에 나와서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일단 심평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적격이 있습니까? 적격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원로가 요청을 해서 자기가 연결시켰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표의 원로가 누굽니까? 이명백 교수. 이명백으로 우리가 다 예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비선을 얘기해 놓고 그런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이명백 말고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명백 함성준 라인 말고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심평 이명백 라인입니까? 그러니까 이명백과 함성준 라인이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라인 말고 다른 라인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입을 열면 안 되죠. 이 사람은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세요? 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이게 야당 흔들기입니까? 아니면은 뭐
비선 야당들이랑은 전혀 관계없고 네. 이 통치 시스템이 윤석열과 김건희로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비선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와서 보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정권에서는 별로 없었던 이 자꾸 일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게 그러니까 비선 라인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김건희 라인이라고 작동한... 이제 예, 비선 얘기 나왔다면 이제 김건희 라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통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여태까지 통했고. 그러니까 그거를 윤석열이 제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못하게 막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는 함성 등을 찍어 눌러버렸으면 끝나는 문제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황으로 볼 때 한국일보의 그 기자와 함성 등의 관계로 볼 때 그 함성 등이 갖다 준 기사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예전에 그 심평이 까불다가 그 친윤 쪽에서 얼마나 세게 밟아가지고 심평이 한 몇 개월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네. 함성 등을 그냥 밟았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한명한명 한테 뭐라 못하니까. 네. 아, 이거 뒤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변 정황까지 같이 네. 보면 네. 그야말로 실체적 진실이 보이네요. 또 하나,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경호 의원으로 결정됐어요. 뭐 아주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그 전에 이철규 의원이 중간에 접었고 접는 과정에서 배현진 의원하고 아주 볼썽사나운 싸움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철규 씨가 그걸 버텼죠, 이게 나가라고 이제 그만 나가라고 이제 압력이 들어왔는데 이제 네. 버티다 보니까 뭐 저는 그 나가라는 거 원내대표에 나가라 아니 이제 그만 두라고 이제 그만 두라고 이 압력을 분명히 네. 정진석 쪽에서 들어갔을 텐데 네, 네. 정진석 쪽에서 아마 홍준표를 통했던지 배현진 움직였을 거고. 그니까 좀 누울 자리 못 보고 누웠다가 이제 뭐 쫓겨난 셈이죠 이철규 씨. 네. 쫓겨난 셈이죠. 아니 근데 배현진 씨는 이렇게 뭐 폭로하고 나가는 거는 뭘 얻으려고 그런 건가요? 그래서 그 누가 시켰을 텐데. 네. 홍준표 쪽이 시켰을지 정진석이 직접 시켰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배현진은 이제 원래 친홍 라인이었는데 이제 네. 완전 찐눈이 돼버려가지고. 뭐 정준석 정도가 시켰으면 세게 할 수 있었겠죠. 또 하나는 되게 놀라운 대목이었는데 전화 통화를 녹음했고 그거를 공개했단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사나요 이분들은? 그 같은 단끼리는 그러면 안 되죠. 네. 근데 그때 한번 문제가 됐던 게 이준석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예전에 윤상현하고 김무성이 싸울 때 문제가 됐었고. 네. 전화 통화 녹취를 깐다는 거는 이제 거의 같은 편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마 배현진 쪽에서는 배현진이 판단하기에는 아 이철규는 끝났구나 아마 뭐 그 정도로 판단. 이번에 당선이 됐잖아요. 앞으로 4년 동안은 하여튼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둘 다 당선됐으니. 그냥 뭐 이철규야 어차피 뭐 저쪽 강원도고 네. 뭐 이제 이 권력에서 배제됐다 뭐 생각하면은 뭐 막 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비정한 건가요? 배현진이 정치. 좀 그래요 원래. 아 사람 스타일이. 네, 스타일이 그래요. 네. 약간 무섭다는 생각도 드네요. 무서워요. 아, 그래요?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네. 그, 제가 보수에서 언론기업 운동할 때는 이제 MBC의 배현진 쪽 가까운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렸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 당시 김세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일정 정도 가깝게 지냈단 말이죠, 배현진하고. 네. 근데 보수에서 이상한 할아버지가 변희재와 배현진이 결혼하라는 소설을 썼어요. 이상한 할아버지가. 아, 소설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아는 그 소설? 소설책을 낸 거야. 아, 책이에요? 어이구, 네. 세상에. 그래서 네. 이세도 애국자로 만들어라. 아, 네. 그냥, 브라보. 그냥 약간, 좀 이상한 할아버지가 썼다 생각하고, 네. 그냥 없애라 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냥 저거 없애라고 하면. 아, 실명으로 썼으니까. 아, 실명이 나왔으니까 네, 없애라 하면, 네. 근데 네, 어쨌든 네. 소설이니까. 네, 그러면 네. 그냥 하지 마라 하면 끝나지 않죠. 저는 당장 폐기하라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배현진 어떻게 했냐면 고소해서 고소를. 고소를 해드렸는데 네. 고소를 한 거를 제가 딱 보니까 배현진 변희재와 결혼해라에 대해서 자기가 명예가 어마어마하게 실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소했다는 얘기는. 네. 제가 뭐가 되냐고요. 예를 들면은 아니 제가 저도 고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내가 그걸 고소해버리면 배현진이 뭐가 되냔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정중하게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배현진은 그냥 민형사 고소가 들어가 버렸는데 이거는 변희재라는 사람을 어떻게 본다는 게 그냥 완전히 이거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평소에 잘 지내시지. 그러니까 아니 이제 제가 노선도 바뀌면서 네. 이제 아 얘는 자기 권력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나간다는 이렇게 되는 거야. 저하고도 얼마든지 통할 수 있는 사이거든요. 네. 그러면 상의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네. 근데 아 변희재는 이제 자기 권력에 도움 안 되니까 그냥 쳐 이런 스타일이 하는 거죠. 배현진 의원 한때 변희재와 결혼설 나더라. 네.
아니 소설로 나왔으니까 소설로. 근데 그 소설 아직까지 있어 이북으로. 아 그래. 네, 네 알겠어요. 민정수석 부활 김주현 씨예요.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박근혜 사람. 사람이에요. 네, 우병우 완벽한 우병우 쪽이고 따지면 네. 제일 관련 가면 그러니까 이번에 그 김영철 사건 들어왔는데 이 검사들이 부장 검사부터 그냥 검사들까지 쫙 올라가려면요 네. 한 정권 안에서 올라갑니다 이거. 아, 네네. 그리고 이제 딱 수청하고 또 다른 정권에서 계속 쫙 올라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승진 라인을 보면은 박근혜 때 그냥 쫙 올라갔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네, 법무부 차관까지 쫙 올라갔다가 네. 우병우, 김기춘 일당이 그냥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네. 인터넷 때. 그래서 다 아웃됐는데 그 사람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검찰을 떠났고 김앤장 등 뭐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이번에 살아난 거죠. 그러면 박근혜 작품이다. 박근혜 또는 작품이라고, 윤석열이 뭐, 박근혜의 손을 잡기 위한 작품이다. 유영하나 아니면 추경호나 네. 이렇게 움직였을 거였을 거고 사실은 우병우 사단이 지난 총선 때 꽤 많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병우도 영주 출마 준비했었고 네네. 노승건이 이제 이 박근혜 쪽의 핵심이었는데 다 준비했었는데 다 아웃됐어요. 그래서 이 아웃을 누가 왜냐면 그 사람들이 출마한다는 얘기를 이미 윤석열하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출마 준비했거든요. 네네. 갑자기 날라가, 야, 이게 한동훈이가 날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한동훈 입장에서 봐준 이유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 네. 그래서 다 날라갔어요, TK에서. 그러면서 다시 김준현이 왔기 때문에 윤석열이 다시 이거를 복원을 시키려고 데려온 게 아닌가, 그랬고. 네, 새로운 민정수석은, 대통령실 로펌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를 지키는 차원에서도 역할을 하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면 좀 더 제대로 알 수 있다. 네, 일단 좀 이 보호막을 두텁게 쌓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렇게 저는 윤석열이 그런 계산을 했으면요, 저는 잘못된 계산을 보는 게 박근혜가 날아갈 때 윤석열 한동훈의 특검이 날리기 전에 이미 자기가 임명한 자기 라인인 김수남 검찰총장으로서 날아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차피 다 특수부 검사들. 네. 검사들은 그냥 정치꾼들처럼 다 보기 때문에 윤석열이 흔들리는데 박근혜 쪽 검사 라인들이 윤석열과 함께 한다는 어림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 때도 성공한 구태탄 처벌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대통령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 막 처벌이 되더라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자기 정치 위기를 벗어난다. 이건 정말 아마추어 같은 생각인 거죠. 차라리 그냥 자기 수완을 갖다 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시나요? 도움 안 될 겁니다. 그래도 저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수사 경험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잔뜩 오면 물론 이거 자체가 굉장히 기괴한 모습이지만 자기를 방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차라리 윤석열이 자기 수완을 갖다 안 치는 게 낫지. 훨씬 낫다. 박근혜 쪽 안 쳤으면요. 이 사람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이 사람 이거. 박근혜 자체로 지금 머리 굴리고 있을 텐데. 그렇군요. 그럼 뭐 이걸 통해서 대통령 친척 관리가 좀 더 되고 이런 건 뭐 허망한 얘기네요. 허망한 얘기고 지금 오히려 이제 제2의 이원석을 만드는 수가 있죠. 네. 이원석이 지금 이탈했다고 난리인데 이 민족석부터 이탈할 수가 있죠, 당연히. 네. 아, 윤석열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윤석열의 범죄와 같이 침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원석이나 송경호도 그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코너에 몰렸다 이런 건 맞는 것 같고. 네, 코너에 몰려서 이걸 벗어날 판을 짜는데 확실히 네. 이게 지금 정치적 위기잖아요. 그렇지. 이 정치적 위기를 겪어보고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지금 제 눈으로 봐도 자꾸 잘못된 수를 두고 있어요, 계속. 두 눈이 약쓰고. 네. 네. 그리고 한동훈하고는 저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네. 둘이 같은 범죄 공동체인데 한동훈 싸우면 정말 위험해지거든요. 네네, 네, 그렇죠. 근데 한동훈을 그렇게 쌍욕을 퍼버 전화로 네. 원래 검사 때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 짓을 그냥 뭐, 그릇 네. 어쨌든 여당 대표까지 올라간 사람한테 네. 그냥 쌍욕을 퍼버렸으니까 네. 한동훈 이제 삐져서 나가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코너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수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변희재 대표가 보시기엔 여태까지는 다 악수였다. 앞으로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수들을 더 많은 악수가 나오겠죠. 이게 지금 이제 기초수를 두고 다음 수를 가야 되는데 기초가 틀려버렸는데
계속 악수가 나오고 있죠, 이제. 요새 뭐 축구할 때도 빌드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윤석열의 빌드업은 네. 퇴진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첫 단추를 네. 잘못 끼고 있는데, 네. 다음 단추가 잘 끼어지겠습니까? 어. 계속 악수가 나오겠죠. 그럴 때 멈춰야 되잖아요. 잠깐.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제로 베이스로, 네. 제로 베이스로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뭐 지키려고 하다 이러다가 악수가 나오는 거죠. 여태까지 많은 악수를 뒀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변희재 대표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PC건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후.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구독! 빠르게! 가! 스픽스! 좋아요!